움직이면 특히 발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게 마음만 급하지 운동량이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팔을 뒤쪽으로 뻗는 게 더 중요하다. 네. 뒤로 뻗는 게 운동력과 추진력이 네. 되고 그럴 때 11자로 그러시라. 양쪽 팔이. 아, 팔을. 예. 아. 두 번째는 네네.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터벅터벅 걸었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. 네네네. 그런데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닿고 그러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. 이래야 발바닥에 하중이 분산이 돼서 발의 통증이 없어진다. 그리고 정확한 걸음걸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 지금 그 젊은 분들은 그렇게 걷지만은 네?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이러고 걸어요? 그건 그렇죠. 이 뒤에 팔 다 이러고 이러고 걸어요? 예. 이게 내가 한번 걸어봤거든. 네. 편하더라고. 엄청 편해요? 어, 엄청 편하더라고. 예, 예. 뒷짐지는 게. 그 운동은 운동량이 굉장히 적습니다.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이 되게끔 폐활량도 늘리고 그 허벅지 근육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뒷짐을 지고 그러면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절대 없고 평소 걸음보다 적게 걸으니까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 그 요즘 뭐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법 중에 허벅지 운동 있잖아요. 예. 이런 거 좀 하나 알려주시죠. 네. 이렇게 바깥에서만 운동을 하고 실내에서 운동을 못 하시면 안 되니까 네.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아, 네, 좋아요. 그거 좋습니다. 우리가 김한수 씨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네네. 무릎이나 발목에 윤활유가 잘 안 나와요. 예. 그러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네. 관절이 자꾸 굳어가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연골주사 맞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. 네네. 가능하면 맞지 않고 네. 맞는다라도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시너지,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. 어우, 좋죠. 그런 거 좋아요. 예. 그런 거. 그래서 그 운동을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.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한번 잘 보시고 예.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사실은 모래주머니가 있으면 좋은데 네. 집에서는 모래주머니가 없으니까 가게에 가서 사탕 한 봉지 또는 이렇게 제가 물병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탕 한 봉지요? 예. 사탕 한 봉지 한 500g 돼요. 아. 그러니까 물병 하나도 한 500g 되니까 이러한 밴드가 없으면 네. 집에서 수건하고 노건을 해서 발목에 묶으시면 좋겠어요. 발목에 묶어요? 예. 발목에 아, 이 물병이나 사탕 한 봉지, 예. 모래주머니 예전에 네. 차고 다녔던 그 느낌. 이 상태에서 다리를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똑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발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허벅지 힘을 주고 한 15초 정도 유지하시면 좋겠어요. 이 동작을 30회. 오, 이거 힘든데?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아니, 힘들어요? 15초가 있다니까. 달달달달달. 맞습니다. 박유춘 씨 집에 안 드시는 영양제들 다 모아서 네. 여기에 묶어서 이렇게 딱 하세요.